네. 이분에게는 세상 사는 재미가 이런 체험 여행이 아니라 바로 아침밥이죠. 네, 바쁘라더스 이용식 씨, 어딜 다녀오셨나요? 뭐, 어디 갔다는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퀴즈. 퀴즈. 앞에 있는 배를 눌러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장동건, 배용준, 네. 소지섭, 예. 이용식.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빅! 빅! 네, 말씀하세요. 공통점 아무리 봐도 땡! 없네요. 없습니다. 삐삐삐삐 잘생겼다. 미남 미남. 기회는 지나갔어요. 모두 꽃미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 세 분은 장미꽃처럼 그런 꽃이지만 네. 저는 넓으니까 해바라기 꽃이다. 아.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네. 모두 다 걸조다. 걸조? 걸조라는 게 무엇일까요? 걸조. 걸조는 모르겠는데요. 걸조. 참 수준 이하입니다. 걸어다니는 조각품들이다. 이런. 네? 그래서 아,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있어서 제 복근에 왕자 새겨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보십니다. 정말요? 왕자 없으면 나 정말 나 내가 낙지다 사실. 자, 아침 밥차 출동 갑시다. 굿모닝 밥차. 굿모닝 밥차.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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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이용식도 살찌고 여러분도 살찌는 이 가을. 운동으로 비만을 잡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을 아침 새벽 6시부터 만나봤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인터뷰. 잠깐만. 불신 법문. 잠깐만 있어요. 부부시죠? 네. 우린 보면 딱 알거든. 아침마다 나오세요. 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제 3일 된 건데. 애들 안 데리고 왔어요. 오랫동안 운동하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애들 먼저 오고 나면은 아빠 뭐 운동하는 거라면 이제 같이 다닐라고. 운동을 아침에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니 누가 권하던가요? 아니 평상시에 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어, 네. 정말 피곤해요. 네, 만성 피로 같아요 저도. 평상시에 이제 아침에 출근은 10시니까 한 7시에 일어나니까 네.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땡겼죠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아니 네. 제가 생각할 때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 누우면 누울수록 이제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더 불편해. 아. 활동을 해보니까 더 불편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을 조금 괴롭히는 것이 아하. 활동을 해보니까 더 편하고 괴롭히는 것이 예. 몸을 괴롭히는 게 손도 편해지고 아주 명언이신데 72살인데 72살인데 지금 아픈 데가 없어요. 고혈압을 당했는데 당기고 지금 났어. 우와. 그 아침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세요? 아니, 아니 저 운동하세요? 아침밥 드시고 아니 강수 내려가서 이제 한 8시 반 9시쯤 먹지. 아 운동하고 아침을 드세요? 예, 예, 예.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운동하고 드세요? 하기 전에 드세요? 하고 나서 가서 이제 먹었죠. 가서? 밥맛이 더 좋으시겠네요. 좋죠. 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운동하고 밥 먹으면. 그런데 조금 절제를 좀. 절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가 많이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6끼 먹는 걸 3끼로 줄여서 뺐어요.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자 네. 상쾌한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만 저에게도 요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꼭꼭 챙겨 먹고 아침에 운동을 해줘. 정말 제 몸매가 땡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를 받으시죠. 예, 그럴만한 종류의 땡기는 게 진짜 아니고. 왕자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 변화를 일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글로 왕자 이 자리에서 아니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아니에요? 제 배의 몸매를 짠! 네? 어? 네? 어? 이게 뭐예요? 다시 보시죠? 못 예? 봤는데요. 못 봤어요? 예. 이런 건 좀 빨리 봐주세요. 네. 짠! 이 상태로 제 배 왕자가 드디어 생겼는데 무지한 느낌이 나시네요. 할 말 없으셨겠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유종화 씨처럼 잘 보세요. 부시하신 분들은 근력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상체를 발달시킨 발급도 폐기 운동. 유종화 씨 80 진짜 좋죠? 네. 대퇴부를 발달시켜주는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 타기는 관절염에 좋대. 자전거 타는 거 운동을 하시네요. 나중에 좀 빌려주세요. 자전거 저 밑에 있는 사람 몸살 걸렸어.
이용식 씨처럼 비만이신 분은 빠르게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D라인에서 S라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야. S라인, S라인, S. 자, 이번엔 에어로빅으로 건강한 아침을 여는 어머님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신 유행하는 테크토니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앞태를 보나 뒤태를 보나 어딜 보나 아줌마가 아닌 정말 아가씨 몸매 같지 않습니까? 예. 예. S라인. 오, 예. 저도 마음만은 동방신기 더블 S501 아이돌 스타일인데 몸이 아저씨 돌입니다. 완전히 아저씨 돌. 생각보다 따라 힘들더라고요. 저날 2kg 뺐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테크토닉 댄스를 우리 어머님들이 춘다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몇 년 하셨어요? 23년. 와우. 23년. 막 즐기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네, 굉장히 즐겁잖아요. 운동하는 자체가. 남편이 뭐라 그러면서 운동하라고 권하던가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남편 운동하십니까? 안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운동하셨어요? 저는 한 3년 했어요. 처음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어허. 한 10kg 뺀 거예요. 와.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나왔겠어요? 비슷했어요. 오, 진짜 비슷했어요? 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 뭘로 뺀 거예요? 운동으로 뺀 거예요. 밥 3끼 먹고요. 3끼 먹고. 운동 연습. 우리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도대체 가족들하고 아침밥에 물론 쌀밥이겠지만 우리의 쌀밥이겠지만 반찬을 어느 종류로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된장찌개, 갈비, 된장국, 김치찌개, 홍삼, 생선찜, 선식, 묵국, 콩국물, 청국장, 다양한 걸 하세요. 미역국, 토마토 주스, 선식. 야. 마지막 마무리 된장찌개. 된장찌개. 자, 굿모닝 밥차 오늘의 추천 메뉴는 운동 후에 먹기만 하면 건강이 두 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마늘 영양밥입니다. 마늘밥. 재료는요? 네. 자, 마늘 영양밥을 만들어 보는데요. 씻은 쌀에 마늘, 밤, 표고버섯, 대추, 완두콩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은 후 평소처럼 밥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이번엔 밥이 완성되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간장에 다진파, 마늘, 고추 넣고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완성되는데요.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도 함께 곁들이면 분위기도 좋고 맛도 끝내줍니다. 맛있겠다. 자, 기운 세지는 마늘 영양밥이 준비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양념장을 넣고 쑥쑥 비비면 와, 우와, 맛있겠지요. 오늘 아침 메뉴 마늘 영양밥과 토마토 샐러드. 우리 체력을 증진하고 또 항노화를 주로 하는 음식들로 오늘 메뉴를 가봤습니다. 이 마늘이 몸에 좋다 그러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뭐 마늘. 마늘 하면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심장질환, 정력강화, 혈액순환, 뭐 소화기, 뭐 그냥 뭐 잘하는 그런 것이 아주 많죠. 그리고 토마토는 세계 최고의 그 항노화 방지 식품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조화를 하면 그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운동 후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이제 중화를 시켜서 제거를 시켜주고요. 꼭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밥을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 아침밥을 안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식사 쌀이 떨어졌대요. 몇 시간 있다가 운동하는 게 좋아요? 한 12시간 있다 운동하는 게 좋나요? 최소는 1시간 반, 2, 3시간 후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식사한 다음에 네. 거의 이 식사가 마무리 되면서 위에서 됐을 때. 네. 가볍게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집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곤두레 밥 뭐 이런 거 토속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밥돌뱅이 과시군요. 별로 진하지 않고. 오호. 네, 그냥 시켜서. 다 이렇게 저기 복합적으로 맛있어요. 영양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느낌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좀 담백하고 신선한 느낌도 나고 또 마늘이 밤 같아요. 오늘 성공이네요. 야, 우리의 이 식생활 그리고 운동 습관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머님들처럼 하면은 아마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건강하시면 대한민국 건강해지죠. 맞아요. 아침밥을 먹자. 아침밥을 먹자. 오, 새로운데요? 아침밥. 야, 오늘 제일 좋아요. 네.
정말 활기찬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네. 그대로 보고 와서 야. 근데 말이죠 오늘 아침 그 메뉴의 재료는 네.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불로초라고 부릅니다. 불로초. 예.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무엇이든지 과, 넘칠 과 이게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왜? 생마늘을 좋다고 그냥 예. 많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위가 부담스럽대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익혀가지고 먹게 되면 부드럽고 영양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 고혈압, 당뇨, 예. 심장질환 여기에 한 가지 정력 강화 이것 때문에 아주머님들 방송 끝나자마자 녹화 끝나자마자 오셨구나 마늘을 한 박스씩 사갖고 집에 갔다는 거 네 요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아, 예. 넘겨주세요 예, 아 이렇게 땀 흘리면서 운동하루에 아침밥 먹으면 참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네. 자, 굿모닝 밥차의 출동을 원하거나 맛 좋고 영양 좋고 만들기 쉬운 아침밥 메뉴를 알고 계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씨 잘 봤습니다. 네. 네.